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야 돼서 힘이 들었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 우울한 기분을 어떻게 떨쳐버릴까 하다가 옛날 영화를 찾아봤는데, 바로 바베트의 만찬이에요. 한 20여 년 전에 그 영화를 본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 영화일 줄 몰랐어요. 정말 영화는 10년에 한 번씩 다시 봐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 사이에 제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96년도에 제작됐으니까 거의 한 20몇 년 전에 봤던 영화예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재밌었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한 구성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바베트의 만찬은 덴마크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자크 드넨센이라고 하는 여류 소설 작가의 원작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녀가 옷도 잘 입고 멋진 삶을 살았던 개방적인 덴마크 여성, 그 당시에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살롱에 가면서 남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었던 진취적인 여자였지만, 그녀가 쓰는 글 또한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바베트는 여주인공 이름이에요. 프랑스 여잔데요. 프랑스에서 카페 앙글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였어요. 그런 그녀가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오페라 가수 파팽의 도움으로 자기가 예전에 흠모했던 연인의 덴마크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배를 타고 바베트는 덴마크의 작은 마을에 오는데, 그곳에는 마르티네와 필리파라는 나이 든 자매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야기 동화를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녀들은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그 목사님과 딸은 사랑과 희생으로 청교도적인 삶을 사는 두 자매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조용하고, 그리고 항상 기부하고 이웃집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바베트가 오면서 두 자매는 우리는 돈이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베트는 묻게만 해준다면 당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자매들하고 있는데요. 바베트는 자기의 신분을 말을 하지 않은 채 자기의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베트는 복권에 당첨이 돼요. 예전에 사놓았던 복권이 당첨이 되면서 프랑스로 향하게 됩니다. 자매는 부자가 된 바베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베트가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의 기일날 사람들이 모일 때 자기가 프랑스 요리를 준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자매는 엉겁결에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프랑스 요리로 된 목사님의 기일 저녁 식사 준비를 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베트가 프랑스 요리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너오는 것들은 거북이부터 메추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음식들이 다 오죠. 항상 청교도적인 삶을 살았던 두 자매는 제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자다가도 황소가 막 불에 우모 하는 막 그런 악몽을 꾸면서 동네 사람을 모으게 돼요. 제가 몰라서 바베트에게 프랑스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 주방에는 와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음식 재료가 왔는데, 여러분 전 정말 몰랐어요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어떤 음식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게요. 여기에서 문제의 사람이 등장해요. 고급 장교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옵니다. 그 동네에 숙모가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방문하게 되면서 목사님 기일에 자기도 같이 갈수 있겠냐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데, 이 장교는 귀족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을 때 카페 앙글레까지 찾아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덴마크의 작은 해안도시에서 카페 앙글레만큼 훌륭한, 이건 1860년산의 베프클리코? 이렇게 놀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떤 거에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1860년산의 베프클리코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내일은 눈이 올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단결하면서 그 맛있는 음식들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그 장교가 먹는 것을 다 따라하죠. 소스까지 바닥을 긁어서 그릇을 들고 먹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먹다가 정말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모르면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 것처럼 모두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음식이 얼마나 찬란하게 맛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 음식들이 모든 것들을 유혹에 넘길 수 있다라는 꼭 믿었기 때문에 그녀의 정성과 사랑을 무시한 채 절대로 칭찬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바뀌게 돼요.
하면서 먹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먹으면서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뒤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너 그거 알아? 내가 너한테 거짓말도 많이 했어. 나도 그래. 그리고 늙은 노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심지어 키스까지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다 맛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밖을 나가면서 앞에 있는 작은 우물가에서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요. 제가 여기서 좀 놀랐던 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신실했고 신앙이 깊었던 이들이 음식으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됐다는 거죠. 저는 신의 존재를 믿는데 종교만 장려를 했다면 저는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은 내게 원하는 것은 종교적이거나 신앙이거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도 그냥 그때까지는 성실한 숭고한 믿음으로만 살아왔지만 신은 인간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도 원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손에 손잡고 기뻐하고 마르티네와 필리파는 바베트한테 말하죠. 바베트, 오늘 정말 축복받은 저녁이었어요. 진짜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옛날에 떠나보냈던 사랑도 다시 가슴에 품은 채로 진짜 기뻐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바베트는 떠나겠네요. 근데 바베트는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카페 앙글레에서 12인분의 저녁 식사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1만 프랑이에요. 자매가 놀라죠. 그런데 왜 그거를? 바베트가 말하죠. 예술가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카페 앙글레에서 이런 저녁을 준비했었어요. 저의 최고의 노력을 들여 요리를 만들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예술가의 가슴에 나오는 부르짖음이 세상을 울리지니 내 인생 최고를 창조할 기회를 주소서. 파팽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 많은 일을 겪고 힘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존재는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끝까지 펼쳐 보인 바베트의 행복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바베트의 만찬을 얘기를 한다면 이 영화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달콤 쌉싸름 초콜릿이라는 멕시코 영화입니다. 치킨과 호박과 이집트 콩이 함께한 치킨 샐러드 그리고 호밍빵과 화이트 와인 그리고 우리말로 너가 거기 왜 거기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마루야 왜 니가 거기서 너무 웃겨 바로